이게 환기죠. 자연스러운 기득. 껍질을 하네. 환기. 아, 환기가 삼계탕에 들어가지 않아요? 그러니까 이게 기력을 보호하는 식품이라 옛날부터 삼계탕에다가 환기를 주로 많이 넣어서 먹었어요. 맞아. 기가 허할 때는 딱 삼계탕 우리 항상. 네, 네. 환기는 우리가 늘 접하던 약초니까 네. 이렇게 낯설진 않네요. 아, 근데 저 굉장히 귀하고 비싼 약재예요. 오, 네. 환기가. 네, 자연산이 특히 자연산이면 더 하죠. 네. 네. 배수가 안 돼도 그냥 진흙탕을 했으면 15년, 12년, 10년 넘어갈 수가 없어요. 그냥 도태돼버려. 물이 자체가 수분이 많기 때문에. 썩어버리는구나. 이 바위가 있고 그러니까 배수가 달리니까 썩지 않고 오래 사는 거예요. 네. 좀 쉬었다 하시다. 그만큼 약성이 좋은 거는 캐기가 힘들겠네요. 일단 바위를 좀 치우고 나서 좀 쉬셔야겠어요. 네. 약초예요? 네. 보시다시피 이거는 직선으로 뽑는 약초라 다른 약초 같으면 옆으로도 퍼지고 막 그러면서 비스듬하게도 나가는데 이건 일직선으로 들어가는 약초라 캐기가 상당히 힘들어요. 실패한 적도 있어요? 아, 그럼 너무 큰 바위 덩어리 사이로 들어왔을 때는 뭐 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뭐 그렇다고 뭐 포크레인 불러다가 팔 수는 없고 네, 바위를 깰 수도 없고 참. 이거 캐보자고 했죠. 자, 다시 한번 시작해 봅시다. 아유. 이게 잘할 때는 효자인데, 그죠? 네. 할 때는 좀. 아, 진짜 저 참 바위가 걸림돌이네요. 네. 힘들게 하십니다. 여기 더 파이가 텐데. 어디까지 그래, 너? 자, 전에? 참, 이 약초들이 막 절벽에 있질 않나. 그러니까요. 바위 틈에 있질 않나. 캐기가 정말 어렵네요. 아, 쉽지만, 아유, 네. 이렇게 나감을 주고 다시 큰 놈을 좀 바라봐 보고 이제 찾으러 다녀야겠네요.